시편 91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결코 쉬운 하루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포효하는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와 우리 숨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미혹하는 독사의 혀처럼 우리 욕망을 부추기며 우리를 파멸의 늪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기에 다시 용기를 내며 하루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독교 신앙의 메시아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 날의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8절을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가장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장난을 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것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거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제도 인생에는 두 가지, 하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 하나는 배틀필드가 있고 전쟁터이면서 동시에 놀이터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여기에서도 젖먹는 아이가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한다, 이 놀이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의 세계는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과 함께 즐겁게 놀이하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장을 보면 이 현장은 싸움터가 되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우리의 삶이 나락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에 우리가 오늘도 현장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 평화가 오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 투쟁이 있고 전투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이 싸움터에서 이겨야 하는 그 당위성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탄의 상징성인 사자와 독사를 밟아 내리 누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사탄의 역사를 다 억압하고 밟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두 가지의 실존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샬롬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궁극적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쉼의 역사인데 현장은 너무나 많은 적대자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 전에 이 모든 세력들을 다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여기에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아적 평강의 자리가 들어가기 전에 투쟁과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그 역사를 네가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삶의 이 고난과 이 슬픔의 현장에서 너를 어떻게 구하는가를 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훨씬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될까 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진리의 모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태양이 발광채면 달이 그것을 닮아가서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평강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테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진리스러워지고 우리가 선해지고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빛과 평강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진리로부터 떨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부터 떨어지고 빛에서 어둠 속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그것이 어둠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붙들겠다고, 그가 내 이름을 알고 그가 나를 한즉, 예, 안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것은 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 경험적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함께 몸을 이렇게 섞게 되는 것, 그게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기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안다라는 것은 이 사랑한다,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의 아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엘리가 무능하고 하나님의 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은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한번 사랑하면 나 한번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시시각각 현장 이 장소에 따라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것이고 이게 생명이 서로 소통하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업수히 여기는 자는 그런 자를 나도 업수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도 맡기고 오늘도 맡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님 안에 모이고 오늘도 주님 안에 모이고 이것을 다시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기억하셔야 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영혼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존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인은 어떤 위기 속에 들어와져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위기 속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지금 극한적인 전염병과 새 사냥을 하는 그 올무를 해놓은 것처럼 거기에 그 그물에 빠져들 만큼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기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도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전염병과 재앙과 화살과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함께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외에 지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이 자기를 지존이라 존엄이다 뭐 이런 말로 자기를 이렇게 확대 포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과 사람들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존엄하시고 지존하신 분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모든 신앙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 올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란 이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자녀들을 함께 만나고도 가정에 있다가도 직장에 나가서도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게 부딪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직장에서 과제가 이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어떻게 이야기할 내 언어, 말을 주세요. 내 삶의 태도를 주세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삶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인생에 많이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날개 아래에 날개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분의 성품이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신실함, 믿부심입니다. 그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6절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대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의 딸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딸이에요. 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하면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 딸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다 오케이. 맞아. 그 하나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주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신앙의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